미국의 위성이 한반도 인근에 추락할 가능성에 따라 정부가 경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는 위성은 1984년에 발사돼 수명을 다한 미국 나사의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추락 예상 시간은 오늘 오후 12시 20분부터 1시 20분 사이로 추락 예측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위성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대부분 타버리겠지만 일부 잔해물이 떨어질 수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